안녕하세요. 되고 있나? 됐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오늘 그냥 일단 여러분들하고 최근에 사실 공연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났지만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23일에 봤으니까 진짜 얼마 안 됐는데, 또그 사이에 또 빨리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고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좀 브이앱을 켰고, 오늘은 뭔가 좀 혼자 브이앱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 작업실은 오늘 사실 또 처음 공개하는 거거든요. 키아방에서 이제 키아 작업실에서는 했었는데, 제 작업실에서는 오늘 아마 처음 브이앱을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오늘 뭔가 좀 여러분들에게 음악도 조금 들려드릴까 하고 있고, 그래서 브이앱을 켰으니까 얼른 허리허리하게 빨리 들어오시죠, 다들. 여러분 다들 공연 이후로 좀잘 지내고 계셨나요? 공연 이후로 뭔가 좀 공연도 하고 브이앱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자주 이렇게 소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네요, 요즘에. 그쵸, 여러분? 여러분들도 안 그러세요? 제 작업실 안 추워요. 방금 이제 댓글에 작업실 추워 보인다고 하셨는데, 하나도 안 추워요. 그리고 제가 이게 패딩을 또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야? 멤버들에게 아침 토스트 해주기, SNS 인정하기. 아, 제가 오늘 아침에 왔다. 이거 그 키아 학교 갈때그 아침에 제가 오늘 토스트를 해줬거든요. 그때 저 공연 때 여러분 다들 아시죠? 그 벌칙 제가 게임 져가지고 아침에 멤버들 토스트 해주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인정을 해드리긴 했었는데, 아무튼 이거 원래 이렇게 토스트하고 이렇게 같이 오늘 찍으려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후딱후딱 정성스럽게 만들어주고 자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뭐 인정했으니까, 오늘 아침에 아마 우리 하린이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오늘 아침에 하린이 그 SNS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진짜 갔다 왔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또그 아침에 갔대? 오늘 토스트 만든 소감. 그런 말이 있었죠. 왜 박명수 선배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일찍 일어나는 새가 이제 피곤하다. 아니 근데 솔직히 좀 피곤하긴 했거든요. 제가 아침 7시인가? 근데 7시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제 키아랑 하린이 거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토스트를 해줬는데, 너무 힘들었었어요. 너무 피곤하고. 근데 어쨌든 저기 멤버들이 잘 먹어줘가지고 다행이긴 했는데, 제가 사실 음식을 못해요. 음식을 너무 못하기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일단 우리 한번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오늘 제가 머리에 힘을 좀 썼습니다. 제가 오늘 이 드라이만 우리 여러분들한테 좀 새로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뭔가를 하긴 했어요. 여러분들은 티가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드라이를 좀 이렇게 축축축 했는데 어떻게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아직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게 되게 피부가 다 나오네요. 동명이랑 형구 토스트도 해줄 거예요. 아침에 너무 비몽사몽이어서 일단 당장 피곤하게 이제 배고픈데 바로 학교로 가야 되는 이제 하린이랑 키아를 위해서 했고요. 원래 그리고 제가 사실은 피아노를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뭔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피아노가 안 나오네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왔거든요. 동명이랑 형구는 뭐라 안 했어요? 근데 뭐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제가 근데 워낙 음식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아마 우리 동명이랑 형구도 안 해주는 게 더 나았을 뻔 나았을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근데 혹시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 뭐 하셨어요? 저거 크리스마스 이후로 이제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27일이죠? 네, 27일인데 크리스마스 날 다들 좀 맛있는 거 먹고 잘 쉬었나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뭐 하셨어요? 저는 아 맞다, 저 그리고 또 그때 강현이랑 브이앱 했을 때도 제가 자랑을 했는데 저 안경 또 샀어요. 안경 이거 약간 이게 제가 왜 입었냐면 왜 샀냐면요 그냥 이런 약간 금색 안경이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 이런 큐빅 같은 게 하나 박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 큐빅 포인트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바로 샀습니다. 그때 강현이가 말했던 그 13,500원 저기 안경이랑은 안경보다는 좀 가격대가 나가요. 이거는 그래도 나름 한 이 안경은 13,000원 아니고 이건 한 제가 이거 크리스마스 날 샀나? 아무튼 그랬었는데 3만 얼마 제가 줬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좀 나름 느낌 있는 클래스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자. 크리스마스 때 아이스크림 케이크. 와, 아이스크림 케이크 먹고 싶다. 근데 되게 많네요. PC방 가서 게임하신 분도 계시고. 노머니 노 보이프렌드라 지휘 있었어요. 아 이게 그때 이제 노머니 아마 그 즉흥으로 아마 제가 연주했던 그 곡인 것 같은데 아이 다 장난이에요 여러분. 농담이라 이건 뭐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크리스마스 날 쇼핑했었어요. 쇼핑했는데 네 쇼핑만 주구장창한 게 아니라 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구경하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사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되게 그 날씨 되게 좋았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그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고 싶은 거 조금 올해 좀 필요했던 것들 그런 것들 좀 위주로 좀 사고 그렇게 아주 되게 나온다 편하게 잘 쉬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거 말고는 우리 여러분 그럼 크리스마스 때 혹시 뭐 드셨어요? 저는 음식은 그때 저 찜닭 먹었다. 저 찜닭 먹었어요. 찜닭. 네 찜닭 먹었어요. 제가 닭을 되게 닭 요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찜닭 먹었어요. 제 작업실에 뭐 여기 용타 여기 있고요. 여기서 이제 되게 작업을 많이 하는데 용타도 여기 있고 그래서 오늘 그냥 딱히 뭐 스포 방송이나 이런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뭔가 확연한 그런 주제가 없어서 그냥 그래도 뭔가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도 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이후로 그 공연 이후로 오랜만에 이렇게 첫 브이앱을 하는 건데 뭐하고 지내시나 해가지고 한번 브이앱 켜봤어요. 작업실 구경시켜주세요. 네 지금 이렇게 용타 있고요. 맛있는 거 짱 만드셨어요. 혼자 케이크에 초 켜고 파티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냐고요? 크리스마스 선물 이번에 못 받았는데 그래도 그때 공연 때 우리 여러분들하고 좀 공연을 하면서 그 마음적으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 그냥 저는 선물을 다 받아서 생각을 해요. 아마 마찬가지일걸요? 저희도 그때 공연해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 선물 제대로 받으신 거 아니에요?
동명이가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줌. 그런가 봐요. 저 진짜 약간 저 근데 잘안 우는데 물론 이제 울었던 모습들을 좀 보여드렸긴 했지만 그거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건 근데 저 진짜 V앱을 혼자 하려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저는 보통 이렇게 작업실이 있으면 곡을 위주로 좀 곡을 좀 많이 쓰려고 하고 있고 제가 뭐 대충 곡 쓰는 거를 좀 알려드리자면 저는 제가 악기를 연주를 하기 때문에 피아노나 뭐 이런 기타를 조금이라도 할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직접 쳐서 녹음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도 만약 잘안 나왔을 때는 이제 뭐 미디의 소리를 좀 빌리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긴 있는데 오늘은 뭔가 곡 쓴다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좀 곡을 좀 들려드릴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V앱을 좀 키게 됐고 뭐가 있을까요? 혹시 뭐 듣고 싶은 곡 있으세요, 여러분? 피아노 연주 듣고 싶다고요? 피아노 제가 참못 치는데 부끄럽지만 소리를 좀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가 아마 처음에 곡을 쓰기 시작했을 때, 막 곡을 쓰기 시작했을 때 만들었던 제첫 번째 곡인데요. 아마 이 분위기가 지금이랑도 아마 잘 어울리지 않을까? 요즘 계절이랑. 곡이 하나 있어요. 축복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제가 진짜 오래됐네요. 제가 이거 아마 저 20살 때 썼을 거예요. 아마 제가 20살인가 21살 때 곡을 아마 썼던 곡인데 이 곡이 아마 겨울에 제가 탄생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겨울에. 12월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네. 뭔가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가사나 딱 추우니까 뭔가 이 곡을 통해서 좀 따뜻해서 좋겠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진짜 이거 혼자니까 더 힘들어. 멤버가 차라리 있으면 이게 좀 괜찮은데요. 아, 혼자서 이런 부의 모든 부의뿐만 아니라 방송 자체를 지루하지 않게 한다는 게참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확실히 원래 기타보다도 피아노를 좀더 오래 쳤어 가지고 피아노가 좀더 저는 편하긴 한데 기타를 좀 연습을 많이 하고 있죠, 요즘엔. 그리고 이번 공연 때 제가 그 로고라는 자작곡을 했잖아요. 처음으로 오랜만에 신곡을 공개를 했는데 사실 진짜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제 물론 곡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곡을 멤버들하고 쓴 거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해가 잘안 되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멜로디가 여기가 좀 별론가라는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사실 그때 하나 놓치고 말을 못하는 가사가 하나 있어요. 이건 꼭, 꼭 자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동명이 파트인데, I want to hear your voice 달콤하지 않아도 너와 있는 공간에 시간이 멈추길 바랬지라는 가사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연을 할때그 상상을 두고 제가 쓴 건데, 공연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하고 있는 그 순간에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근데 결국엔 이제 멈추질 않았다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 공연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있던 그 시간 자체가 그냥 시간 자체가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제 곡을 쓰게 된 거고요. 아, 그런 가사를 쓰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뒤에 가사가 I want to close to you 관심이 없더라도 너와 있는 공간에 내 꿈이 멈추질 않았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이 공간, 그 무대 위에서는 내 꿈이 멈추지가 않았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었는데. 근데 로고 진짜 어떠셨어요? 정말로. 제가 사실 너무 걱정을 많이 했던, 걱정을 너무 많이 했던 그런 곡이었는데, 어떠셨는지 좀 말을 듣고 싶어요. 지금 갑자기 로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근데 로고 너무 걱정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정말 애들하고도 쓰는데 물어보고 막 저도 이거 어떤 거 같냐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도 계속 막 너무 많은 생각을 해버리니까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게더 좋은 건지. 그래서 일단 뭐 저희끼리 나름 그냥 해석을 해서 원래 있던 그 저희의 마음 가장 가는 대로 가사를 쓰고 멜로디를 쓰긴 썼는데 아, 최고였다고. 아, 감사합니다. 좋았으면 그냥 너무 다행이에요. 그 곡이 정말 저희 멤버들만의 그 진심이 담긴 그런 곡이라서 그만큼 신경이 더 많이 쓰였나 봐요. 이제 2018년에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어떡할 거예요? 이번 연도도 너무 수고하셨고, 사실 이제 진짜 이번 주가 아마 이번 연도의 마지막일걸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도 더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더 좋은 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거니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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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올해 마지막 지금 목요일이에요. 지금 큰일 났어요. 그래도 저는 요즘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해가 지나면서 뭐 방금 여기 댓글들이 한살더 큰일 났어요. 한살더 먹는다. 점점점 그런 건 이제 상관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오히려 이렇게 시간이 더 지나고 지나고 지날수록 여러분들하고 그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 점점 더 이렇게 오래 되어 간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굳이 시간이 가는 거에 있어서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아직 어리고요. 원래 사실 제가 오늘 음악을 좀 들려드릴까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제 한 살을 선물할게요. 여러분들의 이제 내년에 이제 드실 이제 그 한 살을 선물하겠습니다. 밤하늘 비추는 별들과 분홍빛 피어난 꽃까지 당신에게 선물할게요. 밤하늘 따뜻한 선율과 포근히 안기는 멜로디 당신에게 선물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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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곡도 이제 제가 옛날에 곡을 쓴 건데 아무튼 뭐 여러분들에게 한 살을 선물할게요. 아이고 나이가 맛있다. 좋네요. 그 말 되게 뭔가 느낌 있어요. 나이가 맛있다. 네. 이거 되게 좋은데요? 나이가 맛있다. 제가 이걸로 한번 곡을 지금 뭔가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되게 귀엽게. 나이가 맛있다. 나이가 맛있다. 나이 is delicious. 나이가 맛있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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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cious. 우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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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cious. 우 나이가 맛있다. 아 좋네요. 나이가 맛있다. 자 수록곡입니다. 이거 수록곡. 나이가 맛있다. 피처링 우리 팬분들. 피처링 우리 팬분들. 네. 좋아요. 역시. 아 역시 우리 팬분들께서 음악적인 이런 참 저기 아이고 아이디어도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나이가 맛있다라고. 음주 V앱이라뇨? 저 술 안 먹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2탄이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또 하나의 특별한 선물이죠. 나이가 맛있다. 네. 이 코드요? 코드 알려달라고. 엄청 간단해요. B, D, G. 나이가 맛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에 이제 기타는 좀 약간 되게 뭐랄까. 이렇게 뭔가 좀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걸 되게 슬프게 부르면 더 슬플 거예요. 나이가 맛있다. 나이가 맛있다. So delicious beer. 나이가 맛있다. 슬프죠? 이건 되게 슬퍼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제가 처음에 피아노를 안 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정말 너무 슬퍼질까봐. 제가 그래도 나름 이렇게 기타로 이렇게 한 거라고요.
아, 오늘 뭐 되게 하나 곡 썼네요. 우리 여러분들 때문에 일단 오늘 곡을 하나 썼어요. 나이가 맛있다. 네, 나맛으로 갈게요. 나맛. 한번 댓글 좀 읽어볼까요? 지금 너무 신나가지고. 아, 선물이 많아서 행복하시다고. 네, 아, 그럼요. 진짜 올해 최고의 선물이다. 아, 근데 이제 진짜 올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1월 1일 날. 아, 갑자기 슬퍼지네. 네. 지금 되게 약간 나이가 맛있다 반응이 좋아요. 아, 이거 지금. 오늘 뭔가 혼자 이렇게 브이앱을 하긴 했지만, 조만간 또 우리 멤버들하고 브이앱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노머니 노 보이프렌 한 번만 더 불러주면 안 돼요? 아, 근데 제가 이거 까먹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코드를 친게 아니라 강현이가 친 거라 영상을 한번 그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사실 다른 곡들은 모니터링을 다 했거든요. 저희 공연 때한 거. 근데 그거는 뭔가 모니터링 하기도 사실 좀 애매하잖아요. 네, 노머니 노 브레 노이 노 보이프렌드를 이제 모니터링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건 한번 좀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고 기억이 나면 제가 다시 기회가 되면 꼭 불러드릴게요. 아, 자, 방금 아주 좋은 말을 제가 봤어요. 나이는 없어졌어. 어디 있어? 나이는 맛있고 용운이는 멋있다. 아, 아주 좋습니다. 네. 영상하니까 지금 최근에 저희 공연 했을 때 어떤 곡들이 좀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 저희가 뭐퀸 메들리도 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고 신곡도 했었고, 이제 아이들 선배님 이제 곡이시죠? 그 라타타라는 곡도 했었고요. 뭐 등등 필링부터 했었고, 크리스마스 메들리도 했었는데. 로고. 올 다. 다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로고. 아, 약간 의외네요. 아, 다행이에요. 이 곡이 이렇게 해요. 배우, 아, 액터. 아, 오늘도 왜 이렇게 항상 브이앱을 하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저 지금 머리를 좀 기르고 있는데, 기르고 있으니까 좀 사실 불편한 것도 있긴 있거든요. 머리를 기르면 되게 드라이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그만큼 뭔가 새로운 그런 머리 스타일을 좀할수 있어서 일단 현재는 기르고 있어요, 지금 요즘에. 좀 이제 너무 길다 싶으면 다시 자르긴 해야 되겠지만. 아직 29초밖에 안 지났다. 이제 그래도 오늘 그래도 뭐 많이 안 들려드렸긴 했지만, 일단 뭐 되게 많이 들려드린 것 같아요. 축복 들려드렸고, 선물할게요 들려드렸고, 나이는 맛있다 들려드렸고, 그 정도는 뭐또 이제 제가 조만간 기회가 된다면 좋은 곡이 또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들려드릴게요. 오늘 나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안경 산건 아까 말했나? 저는 안경 샀거든요. 여기가 이 빨간 그 큐빅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좀 포인트가 이뻐서 바로 사버렸어요. 말했나? 네, 이제
저도 여러분들의 하고 이제 인사를 좀 드리고, 또 조만간 V앱이나 또 다른 걸로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토타임. 자, 포토타임 한번 갈까요? 포토타임. 아, 포토타임 우리 오랜만에 용일이랑 해야겠다. 우리 용일이. 오. 오우, 컸어, 컸어. 오. 자, 용일이. 이 친구 용일이에요. 하도 오랜만에 봤더니 여기 막 수염도 자라고. 농담. 용일이 그래도 소리 잘 나네요. 이걸로 옛날에 막. 알죠? 입안에 빙빙 도는 말 네가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좋아 있잖아 사실은 말야 나는 너야 너야 뭐 이런 거 15초 후. 오늘은 그러면 용일이와 함께 포토타임을 갖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일아 하나 둘 셋. 여기 불빛이 하나, 둘, 셋. 그리고 이것도 있던데 요즘에. 나 최근에 알았어.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해야 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동명이 때문에 알았어. 어떻게 참 이런 생각을 할까? 어디 여기서 그러니까 동그라미에서 제가 한입 먹었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대단해. 그러면은 여러분, 아 저도 그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턱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든 거 이거는 이렇게 있다가 턱 이렇게 오케이 마지막 포토 타임입니다 이거. 자 이렇게 있다가 하나 둘 셋, 턱. 안녕. 다음에는 이제 멤버들하고 또 올게요, 여러분. 안녕. 이번 년도 마무리 잘하고 내년에 봐요. 안녕.